자, 항등식 넣어줘. 자, 항등식은 뭐냐면 일단 항등식의 포인트는 알아놔야 되는데,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같다는 뜻이에요. 등호가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보고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봐. 항등식하고 방등식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중1 때 배웁니다. 항등식은요, 항상 성립이고, 방정식은요, 어떤 특정한 x의 값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뭘 찾았어요? x값 찾았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건 없잖아. x값 찾았지. 항등식에는 x값 안 찾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항등식은, 아, 여기 나오죠. x 대신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서로 같다 이 말이야. 맞나?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든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x의 값을 찾으라는 말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맞아요. 그럼 뭘 찾으라 하겠니? 개수를 찾으라. 1은 나왔어요. 맞나? 얘가 항등식이래.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성립할 거라는 거지. 맞니? 맞아요. 그럼 x의 값을 찾으라는 말은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 x의 개수 또는 상수항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좌변 우변이 똑같다며. 맞지?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x 앞에 개수가 얼마인데요? 2. x 앞에 개수가 얼마 돼야 돼요? 2 돼야 되겠죠. 상수항 얼마인데요? 얘 얼마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걸 이런 내용으로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ax 플러스 b는 여기 나왔지. 맞아.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뭐 나온다? 0 나온단 말이거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0 나오라고 하면요, a가 0이면 되죠. 그럼 x에 얼마나 집어넣든 간에 곱해버리면 뭐 나와? 0. 그러면 여기 b만 남네. 근데 어차피 우변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돼? 0 되면 돼요. 이게 이거죠. 얘는요,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며. 그럼 A랑 A' 같으면 되고 B랑 B' 같으면 되지.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며. 여기 X제곱의 개수 얼마인데요? 우변에 X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우변에서 X제곱의 개수 0이죠. 0이니까 생략해 놓은 거잖아. 맞지? 그럼 A는 뭐 돼야 돼? 우변에 X의 개수 얼마인데요? 0. 그럼 얘도 0. 상수항 얼마인데요? 0. 그럼 얘도 0. 그게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일단 뭘 찾는 문제다? 개수 찾는 문제예요. 알겠니? 그러면 그 개수를 찾는 방법이야. 자, 봐. 미정, 알 수 없는 이지. 뜻이 정해지지 않은, 알 수 없는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알겠니? 그럼 미정 개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쌤, 개수비교법은 뭔데요? 대부분 애들이 개수비교법으로 봅니다. 왜? 이거거든. 비교. 얘랑 얘랑 뭐하라? 비교해라. 맞니? 맞죠? 근데 계속 비교법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와,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왔다. 수치대입법이 뭡니까? 자, 항등식의 정의를 잘 생각해봐. 항등식이라는 게 뭐니? 항상 성립이야.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x의 값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지. 맞니? 제일 좋은 건 뭔데요? 0 집어넣어. 어차피 0 집어넣어도 20, 20은 뭐하다? 같다. 1 집어넣어도 20, 20은 뭐하다? 같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20, 20은? 같다.
영지분은 얼마 돼요? A 대표가? 네. 영지분은 얼마 돼요? 0. 영지분은 1. 마이너스 2가? 네.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맞나? 네. 또? 하나 찾았지? 문자 두 개니까 12 개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열린 방식 쓰려면.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뭐 돼요? 0.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뭐 돼? 0. 그럼 B 얼만데? 이거 0 집어넣어 다 날아가 보지? B 됩니까? 어, 쌤 B 0이네. 그럼 B가 0이면 A 얼만데?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게 뭐야? 수치대입법이야. 자, 다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러면 언제 뭘 쓰고 언제 뭘 쓴다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겠지. 만약에 차수가 낮은 2차식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풀어도 뭐가 되는데? 상관없다. 왜 2차식 정도에 풀어도 얼마 안 걸리거든. 맞지? 근데 6차, 7차 될 뻔이면 풀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런 경우 수치대입법 써야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복잡하면. 흔하기보다는. 복잡하면. 계산 과정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수치대입법을 써라. 알겠니? 자, 봅시다. 어떤 의미인지. 항등식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맞지? 자, 문제에서 얘가 항등식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맞나? 다른 말로 써줄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항등식이야. 자, 생각해. X의 값에 관계없이. 당연한 거 맞죠? 어떠한 X 값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맞나? 또는 모든 X에 대하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단 말이잖아. 맞나? 임의의 X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뽑아서 집어넣더라도 뭐 한다? 성립할 거다, 이 말이야. 맞나? 임의의 어떠한,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식이구나? 항등식이구나? 됐어요? 문제 풀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거저 줘버리니까. 얘는요, 2차인데, 둘 다 전개해야 하네? 맞죠? 뭘로 풀어라? 개수 비교하라, 맞죠? X제곱 100에서 얼만데? 그럼 A죠. X 앞에 얼만데? 그럼 B 얼만데요? C는요? 끝났죠? 두 번째. 얘는 얘랑 똑같대. 맞죠? 일단은 수치대입법 써도 됩니다. 귀찮으면. 근데 2차식 정도면 개수 비교법도 괜찮죠? 자, 그냥 정리합시다. 분배 풀면 얼마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더하기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10입니까? 네. 맞죠? 자, 그럼 계속 정리합니다. ax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10입니까? 네. 맞아요. x 제곱은 x 제곱끼리. 잘 들으세요. x에 대한 항등식 나오면요, 무조건 2차 다 묶고, 1차 다 묶고, 상수항 다 묶고. 알겠어요? 1차씩 묶어보면 x 뭐 있어요? 마이너스 3에 있죠. 또 뭐 있니? B 있죠. AX. 됐나? 그 다음에 상수 뭐 있어요? X 없는 거? 2A. 2A. 마이너스 2B. 플러스입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대? X제곱하고 똑같대요. 그럼 계속 비교하면 끝났거든요. 2차의 계수 얼마니? 1. 그럼 여기도 얼마야? 1. 그럼 A 얼마인데요? 1. A 1 집어넣고 B가 마이너스 3 됩니까? 네. 마이너스 3에다가 B 더 있는데 X의 계수 얼마니? X의 계수 얼마야? 0이죠. 그러면 이거 B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되죠. A가 1이고 B가 3이야. 네. 그럼 이거 2 빼기 6 됩니까? 네. 이거 마이너스 4지. 맞나? 마이너스 4 더하기 C가 상수다. 맞지 지금? 이쪽에 상수 얼마입니까? 0. 그럼 이거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되죠. 그럼 C 얼마 돼요? 4 됩니까? 끝났네. 됐어요? 이게 계수 비교법입니다. 정리되겠어? 자, 그 다음 항등식과 수치대입법도 있나? 맞아요? 네. 수치대입법을 풀겠네. 쌤, 수치대입법 어떻게 풉니까? 수치대입법이란 말은 자, 다시 얘기합시다.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어떠한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의 값에 관계없이 맞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집어넣은 값도 다 성립해야 되지. 맞지? 근데 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때 100, 99 이런 거 집어넣으면 좋니? 99 집어넣으면 99 제곱해주고 2 곱해야 되는데 맞지? 제일 집어넣기 좋은 게 뭔데?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편하겠죠. 맞나? 자, 근데 봐봐. 항상 자바라고 생각해봐. 잘 봐라. 쌤, 이거 0 되게 만들려고 하면 뭐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말이야.
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돼요? 2.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6. 마이너스 2 나옵니까? 자면 네. 끝났다.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날아가죠. 마이너스 1 집으로 날아갑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으로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3이가? 그럼 얼마 돼요? 3b 됩니까? 그럼 b 값 나오죠. 이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얼마 나와요? 3b는 얼마인데요? 6. b 얼마 돼요? 2. 끝났죠? 두 번째 뭔데요? 뭐 집어넣을까요, 이번에? 쌤, 2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왜 2 집어넣으면 앞에 거 날아가네, 맞지?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 2 집어넣었어요? x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빼기 2입니까? 자, 20으로 날아갑니다. 20으로 날아가죠? 그럼 여기 20으로 하면 되네, 이제. 이건 안 날아가잖아. 60입니까? 맞나? 정리하자. 맞나? 그럼 c 얼마 돼요? 마이너스. 맞아요? 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거니까 내 계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잖아. 맞지? 또 뭐 집어넣을까? 0 집어넣을게요. 왜? 요거 0 들어가버리면 이거 다 날아가버리지. 이거 날아가버리지, 얘 때문에. 맞나? 네. 그럼 x에 0 집어넣습니다. x에 0 집어넣으면요. 0 집으로 날아가고 날아가나? 네. 뭐 남아요?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그럼 이거 얼마 되니? 1 되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되죠.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어, a 얼마 돼요? 1. 답은 있네. 이게 지금 뭐예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한다.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은 적절히 관계없이, 저, 적절히 써야 돼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간다? 수치 대입법이나 계수 비교법. 맞지? 항등식 풀이로 간다. 됐나? 항등식은 뭘 찾는 문제다? 계수를 찾는 문제다. 그래서 계수를 찾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고? 미정 계수법이라 부르고, 미정 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그게 답니다. 자, 봅니다. k값에 관계없이 되어있나? 이게 뭐입니까? 그럼 얘는 뭐에 대한 항등식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야. 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거 아니야, 항등식은? 그럼 어떻게 하나? 일단 다 합니다. 분배 다 해야 돼요. 왜?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은요, k가 2차일 수도 있으니까 쌤 적을게요. k제곱 나온 거랑 k 나온 거랑 k 없는 거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푸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해야 되지. 맞죠? 정리합시다. 분배하면 얼마 나와요? 2kx가 마이너스 x가 플러스 ky입니까? 플러스 y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죠. 맞니? k 2차일 수 없어. 없어. k 1차로 놓고 봅시다. 뭐 있어요? 2x 또 플러스 y 또 마이너스 1 k죠. 그 다음에 k 없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고. 됐니? 뭐 한 건데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치, 비교. 계수 비교법이요. 좌변에 k의 상수 얼만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지. 후변에 k의 상수 얼만데? 0. 그럼 얘 0이겠네. 맞나? 자, 좌변의 상수가 얼만데?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7이지. 우변의 상수 얼만데? 0. 그럼 얘도 0이겠네. 뭐 쓰는 건데요?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입니까? 연립합시다. y 계수 같으니까 빼버린잖아. 빼면요, 3x 빼면 없어집니다. 빼면요, 일어나나? 아, x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돼야 되죠. 맞니? x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2 되나? 맞아요. 그럼 이거 5 돼야 돼. 그래야 빼기 7을 냈는 거면 y 얼마 나온다? 5. 문제에서 xy 바꿔야 돼. 이해됩니까? 이거 개념 중요합니다. 어떠한 식에 대한 항등식 나왔다, 맞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전개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다음 얘를 뭐로 만들어라? 0. 얘도 뭐로 만들어라? 0. 얘도 뭐로 만들어라? 0. 왜? 후변이 0일 겁니까? 맞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 다음 볼게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 되나? 네. 그럼 xy에 대하여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x와 y가 둘 다 항등식에 성립한다는 말이지.
맞나? 네. 그럼 쟤는 어떻게 풀어요? X 있는 거 묶어주고 Y 있는 거 묶어주면 되죠? 맞니?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전개. 전개합시다. 뭐 나와요? AX 플러스 2AY 맞니?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EX 마이너스 3Y는 0입니까? 맞나? 자 똑같이 갑니다. XY에 대한 등식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뭐라 적으면 돼? X로 Y로 XY 없는 거로는 0 만들어 놓으면 되죠. 똑같은 말이죠. 아까랑 아까는 K니까 K가 있는 거 없는 거 또는 K가 2차 있으면 2차 있는 거 똑같이 합시다. X로 묶어내. 얘 AX 얘 마이너스 BX 얘 플러스 EX가 맞아요? 네. 그럼 X로 묶어내면 XY에 대한 함등식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2의 X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 Y를 묶어내 플러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3Y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EA 플러스 3B 이게 Y가 맞니? 는 뭔데? 0. 그럼 끝났네. X의 계수 얼마인데?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A, X의 계수 0이죠. 그럼 얘 뭐로 만들어라? 0. 0. Y의 계수 얼마인데요? 0. 다시 뭐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맞니? 함등식은 다 이걸로 봅니다. 당연히 약간 더 어렵게 푸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문제 유형으로 좀 익혀놓으면 돼요. 자, 일단은 기본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위에 거 두 배 합시다. 한 말만 돼요.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이가 네. 맞나? 이거는요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4는 0이가 네. 맞니? 네. 빼자 마이너스 5b 되나? 네. 플러스 7 되나? 네. 답이 왜 이래요? b 는 마이너스 5분의 7입니까? 네. 맞나? 네. 답이 맞나 이거? 아니요. 쌤 뭐 연습 잘못했나? 이거 왜 플러스 3b고? 플러스 3by 맞지? 2a 어 이거 마이너스 2a예요 이거 마이너스죠?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그럼 얘 마이너스가? 그럼 얘도 마이너스네? 그럼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죠? 더하면 없어지고 더하면 b 더하면 그럼요. B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입니까? 맞나? B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 1, 2, 두 개 더하면 3. 그럼 A 더하기 3이 0이다. A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